자, 다운로더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로더는, 다운로더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API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요. API부터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API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딱 특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것과 유사한 여러 다른 API들이 사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유저 시간에 맞던 소켓 라이브러리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개념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API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download to file과,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비트를 다운로드해서, 어떤 이제 바이너리 형태죠. 바이너리 형태를 다운로드해서 파일에 저장을 하는 그런 API이고요. 이렇게 저장된 API를, API 아니에요?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실행하는 애가 바로 WinExec, Windows Execution의 약자겠죠. 이걸로 이제 이 API로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간단하죠. API 딱두 개면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을 보시면요. 이 오리진 malware, 원래 이제 실제 실행된 malware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 API도 중요하지만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API들은 쓸 수도 있고 아니 쓸 수도 있고, 왜냐면 API가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 네트워크 커넥션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이 다운로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로 파일로 저장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된 malware가 여기 저장이 되면은 이걸 execute 하는 거예요. Origin malware가. 이게 바로 이 동작, 다운로더의 동작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두 번째 주차에 봐서 두 번째 주차에 가서 툴즈가 아니고 샘플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 다운로더 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익스트랙트 해주시고요. 네, 이거고요. 이거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열어보세요. 이걸 열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쓴 거, 이거 이 파일 이걸 프로젝트를 작성한 곳이 아마 그 뭐죠? 저기 그 뭐냐 유니코드 환경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소스일 거고요. 뭐 헤더랑 리소스일 텐데 이것도 이제 영어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니까요. 뭐 위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를 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에 안 들어오니까.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 이제 windows.h를 include 하고 있고요. 뭐 url bun lib를 또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이제 이걸 선언한 거고, 라이브러리를 지금 불러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행동이 뭐냐면, 이 url bun이 뭐 하는 라이브러리냐면, url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그런 API들이 들어가 있는 DLL이에요. 그래서 이 DLL로부터 이 파일을 다운받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은 뭐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 프로그램이죠. 카카오톡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a.exe에다가 저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한 뒤에 WinExec로 이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고요.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디버깅을 해볼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한번 스타트를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톡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까지 한 거죠. 실행까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 앤 익스큐션이 이런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다운로더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마음대로 만드셔서 악성 코드 만들고 그러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악성 코드는 백도어 전에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하려고 만들었지 이걸 이제 심으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잘못 사용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인터넷 윤리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갑자기 윤리지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쨌든 이게 혹시나 학생분들,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꼭 한두 명이 그럽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교육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무리가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의해 주셔서 그런 쪽에 쓰시면은 저는 불가항력했다. 나는 악성 코드를 가리키기 위해 악성 코드의 주요 동작을 하기 확인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강사로서 노력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반드시 절대로 절대로 악성 코드 제작에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운로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